정말 추진력도 강하고 정의로운 그런 인물인데 지금 그 키 대사를 보면 이 준철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예, 그런 대사인 것 같은데 한번 키 대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것이 무슨 수사협동이지? 사실 저 키 대사 자체가 굉장히 야망이 있다라는 느낌을 품고 있는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? 여기서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오로지 황반장이라는 건 저 대사에서 너무 느껴집니다. 한번 부탁드립니다. 한번 샀으면 영원한 사수지. 잘 모르겠다. 한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지. 그게 이제 황반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네.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하라고. 네. 네. 그리고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거든요. 네. 네. 저 대사.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키 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. 해 허라고 허고 있드마. 예, 저 지금 하라는 대사가 되게 좋거든요. 그렇죠. 네. 너무 좋아요. 손인지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 좋습니다. 자 그 손을 화이팅으로 바꿔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정지영 감독님 모십니다. 시끄럽게 젊은 애들 인생 생명이 걸려있습니다.